댄스. 와. 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리는 홍영주의 하우스 댄스. 어, 너무 힙하다. 웬일이야. 옛날 생각나. 어, 스타일 봐. 스타일 너무 좋아. 오늘은 신인 댄스 트리오 부피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주시고. 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 위아래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춤 한번 배워봅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춤 들어. 개가! 어, 사이가 나빴대. 사이 아팠대. 사이가 아니, 근데 나빴대요. 거의 좋았어. 왜 분위기가 안 돼?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주의 아웃댄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영주의 아웃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언니. 저는 댄스학기 홍영주고요. 오늘 배워보실 춤은 화사의 아로마 바디. 여러분들의 발이 훌륭하기 때문에 노래를 선택했고요. 네. 첫 번째, 화사한 마사지 춤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고 왼손부터 목을 네 번 쓸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어깨. 어깨도 마사지 해주세요. 오케이. 내려와서 골반도 두 번. 그 다음에 가슴과 골반. 살짝 내리면서 오른, 왼, 오른. 마지막엔 허벅지, 이렇게 하는 게 화사한 마사지 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화사한 마사지 춤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외워질 시간 안돼요. 하지만 시간 관계로 저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크한 골반 춤인데요. 아, 여기 가장 포인트입니다. 주먹을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네 번. 이때 골반도 위로 네 번 올립니다. 시작. 하하하하. 하, 하, 하. 그렇죠. 잘하셨어요. 오케이. 왼쪽, 오른쪽. 빨리. 어머. 그다음에 내 팔 유니크하고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포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지? 안 괜찮아요. 옛날 춤은 한 동작을 여덟 박자로 했다면 굳이 단거. 지금은 여덟 박자 안에 동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게 좋아요. 요 짧은 네 마디에 보세요. 한 동작, 두 동작, 세 동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나 이거 잘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라 춤이 잘 헤어져요. 아, 요즘 사람이에요? 네. 저는 30년 동안 누나가 아니, 이현이 구라예요. 왜냐면요. 뭐 찍었대요. 세리나 씨 구라라뇨. 이현이 구라 쳐요. 구라라뇨. 해볼게요. 저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하나, 1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차지하는 것. 흑바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펼쳐질 가요 댄스 파이트! 예! 놀던 언니들의 가요 댄스 파이트! 파이트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입니다. 1대1 매치로 예선전을 진행하고요. 우승자들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두 번째, 노래가 시작되면 플로어 무대로 나와 한 명씩 40초 동안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심판들은
두 사람의 춤을 모두 본 뒤에 마음에 든 사람의 이름이 써진 카드를 들게 됩니다.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네. 자, 네 번째는요. 최종 우승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증정하겠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심판은 우리 김현정 씨, 아이비 씨, 체리나 씨가 맡아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놀던 언니에서 춤하면 체리나 씨인데 무릎 부상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게 됐는데 아쉽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조만간 이 건강을 되찾아서 놀던 언니에서 화끈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의 아바타 우리 나르샤 씨가 저를 대신해서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저를 대신해서 할 예정인데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저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무서워. 춤 스타일이요. 춤도 있지만 표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양념 정도로 조금만 더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높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표정. 정작 연기를 하신 우리 아이비 씨는 심사 기준을 어떻게 보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외모가 되시기 때문에 네네. 이 몸 동작으로 연기력을 좀 보고 싶고요. 몸 연기. 네, 굉장히 깔끔한 춤선 이런 거 위주로. 흥분하면 안 되겠네. 깔끔한 춤선. 흥분하면 안 되겠네. 저는 이제 리나 씨하고 이제 아이비 씨가 냉철하게 보실 거니까 저는 또 제가 좀 상호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가는 대로, 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냥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자, 이제 예선전 대결 상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색깔의 야광봉을 뽑은 분들끼리 매치가 성사가 됩니다. 아, 너무 공격적이야. 어떡해. 자, 뽑아주시죠. 우리 나르샤 씨, 미나 씨, 투아 씨, 홍영주 씨. 아, 언니랑 나. 야. 홍영주 씨와 미나 씨의 대결. 그리고 나르샤 씨와 투아 씨의 대결. 네. 홍영주 씨, 미나 씨 대결 상대로 마음에 드십니까? 아, 지금 저는 춤 대결인 줄 알고 왔는데 뭐 외모를 본다, 몸선을 본다, 뭐 마음을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앞에 두 개는 긁은 것 같고요. 마음을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전 너무 강자를 만나가지고 클럽 다닌 지가 결혼하고 안 가서 아까 노라 때문에 아니 5년 전까지 놀았죠. 근데 배틀이 약해요. 아, 5년은 쉬었다, 내 인생에서. 근데 술을 마시면 이게 춤이 잘 나오는데 오늘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럼 맥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아, 한 잔. 미나 씨가 술을 마시면? 한 잔은 안 돼. 아, 세 병을 먹어야 돼. 네, 우리 나르샤 씨는요? 연륜이 최고다! 9988, 1234! 9988, 1234! 아, 참 많이 부끄럽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영주 씨와 미나 씨의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될까요? Let's dance! 느껴집니다. 벗어요.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마음 만지고 왔는데. 마음. 어,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춤에 일가견이 없어서 민아 언니 춤을 보면 민아 언니 너무 잘 춘다. 부럽다. 또 영재 언니 춤을 보면 와, 영재 언니 진짜 잘한다. 어, 부럽다. 이래갖고 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잘 봤어요. 아, 아직 결정을 못 하시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체리나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점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점이? 어, 뭔가 타이트한 춤을 보여준 게 아니고 너무 이동이 많았다. 미쳤다! 미쳤다! 다이나믹한 춤을 못 봤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냉정한 심사입니다. 진짜 모니카 씨 같아요. 놀던 언니 모니카 체리나 씨.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카드를 정해주시죠. 하는 입장에서 미나 씨도 정말 열심히 춤을 춰주셨는데 현재 끝인가요? 미나 씨는 오늘 할 거 다 했나요? 네, 보내드릴까요? 말 태워서 보고 싶은데 우리 미나 씨. 예. 자, 우리 다음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